맛있어, 맛있어. 내가 단백질 함량을 조금 포기한다면 삶은 계란 두 개 대신에 이거를 간식으로 먹을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오늘은 간식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올리브영에 가면 화장품도 정말 정말 많지만 맛있는 간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일 먼저 맛있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티젠에서 나온 콤부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2022년 1월에 피치가 새로 나와서 제가 피치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콤부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일단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예요. 그러면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식초 맛과 향이 나고 이 발효 과정에서 나온 탄산 때문에 약간 청량감이 든대요. 근데 소량의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틱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액체는 아니고 분말이에요. 분말로 이거 하나와 물 300ml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물 300ml를 준비해왔습니다. 얼음을 살짝 탔고요. 여기에 이 한 포를 넣어볼게요. 복숭아 향이 엄청 좋네. 색이 핑크야. 핑크핑크.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찬물이라서 살짝 안 녹은 게 여기 컵에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녹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제가 신맛을 좋아해서 이게 약간 신맛이 강해. 약간의 탄산? 그 여기서 말한 발효에 의해서 뭐 탄산이 좀 생긴다 그랬는데 약간의 탄산이 있어. 맛있네요. 구연산. 구연산이 제일 첫 번째 있어서 신맛이 강하구나. 제가 혹시 몰라서 탄산수도 가져왔거든요? 탄산수에도 한 포만 타 먹어볼게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난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다 섞였습니다. 마셔볼게요. 백도 복숭아 맛. 백도 복숭아 맛이 나는데 이거 이게 라임이 있구나. 맛이 살짝 변했어. 저는 사실 이게 더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탄산수에 타먹은 게. 근데 물에 타먹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나. 저는 물에 한 표. 이제 씹는 간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짠! 여기 김부각을 가져왔어요. 김부각이 반찬으로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간식으로 나왔네요. 김부각에 뭐 찹쌀가루, 그 다음에 현미유에 튀겼고 시즈닝이 조금 들어갔고 설탕, 정제소금 이렇게 약간은 심플하네요, 김부각이. 칼로리를 보면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들어있네요. 되게 짜끔짜끔한 맛이 잘라져 있어.
계속 먹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다른 김부엌처럼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는 한쪽 면만 이렇게 찹쌀이 묻혀져서 튀겨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즈닝이 묻혀져 있고 근데 이게 오다가 부서져서 이런 걸까? 이게 엄청 작네. 다 이만한데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김부각만큼 제일 큰 게 이거다. 이 봉투에서 제일 큰 거. 근데 뭐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고 좋은 것 같아. 약간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맛있어. 내가 단백질 함량을 조금 포기한다면 삶은 계란 두 개 대신에 이거를 간식으로 먹을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씹는 간식. 짠! 베이글칩. 제가 옛날부터 사실 올리브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올리브영에서 사 먹었었는데 얘가 이만하잖아요? 크기가?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저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짠! 요만큼. 되게 적게 들어있는 것 같죠? 하지만 먹어보면 양이 많답니다. 얘를 먹기 전에 성분을 보면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얘는 밀가루가 50%가 넘어. 그래서 약간 칼로리가 완전 낮은 그런 간식은 아니고 조금 그냥 보기에 조금 건강해 보이는 간식? 맛있는 간식? 그런 거고 이게 뒤에 성분을 보면 엄청 많아 뭐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칼로리는 이 한 봉지당 260칼로리 정도. 뭐 칼로리 크게 나쁘진 않지만 다른 그냥 과자보다는 그래도 칼로리가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는 맛이 강해. 약간 딱딱한데 맛있어요. 약간 버터 향이 엄청 짙고 갈릭 버터 약간 은은하게 달아서 계속 땡기는 맛 알죠? 그거 계속 먹고 싶은 계속 먹고 싶은 다이어트 안 되려나? 맛있어 맛있어. 이게 베이글 하나는 될까?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해. 이게 베이글 하나 정도 될까? 될 것 같기도 하고 반 개? 근데 여튼 배는 불러요. 알았어. 오늘의 마지막 간식 짠! 카카오칩.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좀 칼로리가 걱정된다 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은 용량의 초콜릿은 한 140칼로리 정도이고 얘는 96칼로리입니다 근데 코코넛 과육이랑 코코넛 꽃 액즙이 한 65% 정도 들어간 제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어? 양이 적긴 적네. 25g 정도라서 그런지 얇은 판때기처럼 생겼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약간 쿠쿠 미니 쿠쿠다스? 근데 향이 향이 조금 초코 향은 아니야. 혹시 카카오닙스 드셔보셨나요? 약간 그 맛인데? 카카오닙스의 약간 순한 버전? 카카오닙스가 엄청 쓰거든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근데 초콜릿 좀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먹다 보니까 또 괜찮네. 그리고 그거 코코넛 과자에 약간 카카오를 코팅한 느낌? 식감은 코코넛 그 과자 느낌. 두꺼운 코코넛 과자. 너무 단게 땡긴다 할 때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이것도 먹다 보니까 당류도 낮아. 2g 탄수화물 18g. 맛있네요. 이것도. 여기까지 오늘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간식들을 리뷰를 해봤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맛있었네요. 좀 만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트루님은 어떤 간식이 제일 맛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거랑 마시는 거랑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제품. 이게 제가 신맛을 좋아하고 적절한 약간 탄산이 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또 살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